박열이 10살이 되던 1912년, 박열에게 아주 특별한 꿈이 한 가지 생깁니다. 자, 10살. 자, 박열에게 생긴 특별한 꿈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보통 10살이면 이제 갖고 싶은 장난감 갖고 싶고 네. 이렇게 좀 그 선물 받는 게 꿈이고 그렇죠. 이렇거든요. 장난감. 10살이면. 네. 외국 가고 싶다. 자, 외국 가고 싶다. 꿈이 10살 말고 그 박열 씨. 제 꿈이야, 제 꿈. 자, 한번 보시죠. 조선인은 무조건 일본인을 배척하였지만 나는 일본인의 생활이 비교적 개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졌다. 박열이 일본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가겠다는 거예요. 네. 보통의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을 외놈이라고 부르면서 적대시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박열은 개화된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고 일본의 신식 교육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야, 아니 이 생각은 너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이가 혹시 한 10살 이상 어려진 잘못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죠. 10살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이야. 아, 그래서 박열은요 곧장 신식 교육을 받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가 운영하는 문경의 함창 공립 보통학교 입학을 합니다. 일본인이 경영한 학교지만 신식 학교, 즉 서구식 근대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된다. 내가 학열이 있지 않는 한 좀 불가능한 거예요. 네. 내가 뭔가 지적 호기심이 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박열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신문물을 개화라는 열린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아. 근데 되게 들을수록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게 느껴지죠, 지금. 네. 실제로 근대식 학교에 가면요. 수학, 화학, 영어, 음악, 미술 등 정말 다양한 서구식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만사에 호기심이 많았던 박열은요. 새로운 학문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통학교에 입학한 이 박열의 기대가 와장창 무너진 일이 벌어집니다. 어? 뭐지? 박열이 원했던 근대식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 왜 그렇죠? 왜냐면 같은 학교 안에서도 조선인은 일본 학생들과 차별을 받았던 겁니다. 박열은요, 신식 교육을 받기 위해서 조선총독부가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학교에선 박열이 원했던 교육은 지금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박열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실망감. 그렇죠. 후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역으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게 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열은요, 일본식 학교 교육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평등하다는 건 말뿐이고요. 정작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는 학교 행태에 박열의 속이 좀 부글부글 끓어오지 않았을까요? 네네. 자, 하지만 박열은요, 새로운 학문에 대한 열망을 가슴에 안고 차별을 견디면서 학업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 4년의 시간이 흐른 1916년 초 보통학교 졸업을 앞둔 박열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박열이 믿고 따르던 보통학교의 조선인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어, 뭐라고? 보시죠. 나를 용서해라. 나는 일본이 조선을 하나로 묶어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조선은 일본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다.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의 압박이 두려워 나는 조선인 교사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사실 조선은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다.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라고 울면서 지금 진실을 선생님이 고백한 거예요. 오.
이야. 자, 바로 이런 선생님의 폭탄 선언에 박열은요, 망치로 머리를 땅 맞은 듯 정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박열이 의아하다고 느꼈던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 교육, 이거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었죠. 이야. 그리고 박열은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모습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14살의 박열은요, 새로운 꿈을 다시 갖게 됩니다. 내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나 같은 학생들에게 내가 잘 배워서 조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내가 뭐 알려주겠다, 자랑스러워. 제대로. 네. 바로 조선 제일의 명문으로 손꼽히던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가겠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정확했어요. 정확했네요. 네. 왜 8살에 혼자 자기 이름을 바꿀 정도니까 14살이면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네. 제대로 가르치겠다. 맞습니다. 자신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조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와. 자, 그래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박열은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경상북도 문경에서 경성으로 올라오기로 결심합니다. 꿈을 안고. 네. 교수님, 그 당시에 문경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유학이죠, 유학. 쉽게 얘기. 맞네요. 문경에서 서울까지 교통편도 마땅치 않은 험난한 길이었는데 14살짜리 꼬마가 간다? 그건 굉장한 어려움일 수 있죠. 두 번째는 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서울까지 유학을 갈 정도의 경비를 댈 만큼 경제력이 안 되잖아요, 집이. 네. 그래서 장관이 관장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관비 유학 시험이. 내가 여기 합격하면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입학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거는 꼭 이뤄내는 성격이네요. 어린 나이. 그냥 없는 길을 본인이 막 개척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의지가 엄청난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후학과 민족을 위해 학문을 배우러 경성에 올라온 박열. 그렇게 약 3년의 시간이 흘러 17살이 되던 1919년 3월 거리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종로 탑골공원을 시작으로 경성 도심 곳곳에 독립을 갈망하는 우렁찬 외침이 퍼집니다. 자, 그런데 그 조선 독립 만세, 이 만세를 외치는 군중 속에 불꽃 같은 함성을 지르며 시위를 주도하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박열! 박열! 맞습니다. 벌써요? 거기까지? 네. 바로 박열이 만세운동의 선두에 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1 만세운동 당시 불꽃남자 박열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가 있었거든요. 바로 오후 2시까지 학교의 학생들을 통솔해서 만세운동이 시작될 종로의 탑골공원으로 이끌고 가는 임무였습니다. 경성고등보통학교 학생 박열이 만세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이끈 핵심 인물이 된 겁니다. 학생들이 모이자 박열은요, 이들을 이끌고 탑골공원으로 향합니다. 탑골공원에 도착한 박열은요, 목이 갈라지도록 조선의 독립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열은요, 지나가는 행인들의 이 독립의지를 북돋기 위해서 독립선언서도 배포를 합니다.